안녕하세요. 단커피입니다. 원래 업로드 일정과는 다르지만 킹과 카니에 관해 재밌는 사건이 있어 먼저 들고 왔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번 달초 카니의 새 앨범 리스닝 파티에 킴이 참석하며 두 사람의 재결합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리스닝 파티는 신곡들을 먼저 선보이는 쇼케이스 개념의 공연이고 지금까지 아틀란타에서 총 2회가 진행됐죠. 그리고 며칠 전 대망의 세 번째 공연이 카니의 고향인 시카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니는 평소 딸이 이름을 시카고로 지을 정도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고향에서 열리는 공연에선 또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줄까 하는 기대가 컸어요. 그렇게 기대 속에 공개된 세 번째 공연에서 카니는 무대 위에 자신의 고향집을 재건해 놓기도 하고 불쇼를 선보이는 등 또 엄청난 볼거리를 연출했죠. 하지만 이날 가장 화제가 되었던 순간은 공연의 피날레였는데요. 공연 중인 카니의 무대 위에 한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카니와 이혼 중인 그의 아내 킴 카다시안이었어요. 또 킴의 자매들도 이 순간을 기념하듯 자신들의 SNS에 영상을 공유했죠. 뿐만 아니라 공연이 끝난 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연하게도 이후에 두 사람의 재결합설에 다시 불이 붙었죠. 도대체 재결합을 한 건지 만 건지 궁금증이 폭발한 팬들은 킴의 인스타그램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몇몇 매체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이혼 중이고 아이들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팬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죠. 한 네티즌은 킴을 퀸 오브 클라우트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이 클라우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퀸 오브 클라우트라고 하면 관종의 여왕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혼부터 주작이었을 거라며 이들이 실제로 헤어진 적이 없을 거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킴이 이혼으로 관심을 끈다는 의심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1년 농구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결혼했을 당시에도 110억 원이 들어간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한 지 72일 만에 이혼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일로 킴은 더욱 유명해졌고 이 과정을 담아낸 그녀의 리얼리티 쇼 카다시안 가족 따라잡기도 덩달아 화제가 됩니다. 결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이후 킴이 이 사건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더 크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킴은 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 카니와의 이혼에선 킴이 그를 떠날 만한 이유가 충분했고 아이들도 껴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울 거라는 의심은 나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두 사람의 특이한 행보에 이혼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이들이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고 킴이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는 상태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의 이슈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부 사이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빠이.